오면 엄마가 잘 좀 해줘. 나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아유, 야 나는 그냥 네가 결혼한다 그러면 바로 그냥 시킬 거야. 정말? 그럼. 이거 빨리 갖다 버려야겠다. 어, 이거 정리. 알았어. 어. 철도 오빠 집 앞이래. 철도 오빠 그래? 들어와요. 남자친구. 야 너 미쳤어? 왜? 평생 갈 사람 데리고 온다더니 골로 갈 사람 데리고 오면 어떡하니? 아까랑 말이 왜 달라? 이따 얘기해 너 정말. 아니 어디 아프세요? 어? 그럼 어떻게 왜? 아픈가 왜 그래요? 우리 오빠가 어마어마한 애국자거든. 뭐? 어? 6시다. 동해물과 야 아무튼 나 이거 좀 넣어가지고 좀 버리고 올게. 그래. 아우 이게 왜? 아우 안 부러져 이게 잘 이게. 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실래요? 아,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있어요. 아니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아, 좀, 뭐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이 아닌. 어머 야 못 하나 봐 저거. 어머 야 슬픔을 저 뽀개지를 못해. 기운 없는 거 너 어떡할 거야? 저거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지금? 어떻게? 아이고 나왔어. 아. 어, 아빠 왔어? 어. 뭐야? 팔이 왜 이래? 아니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거 교통사고 났지 뭐야. 정말 웬일이야? 근데 넌 뭐야? 아빠! 너 뭔데 남의 집에서 옷차림을 입자구로 하고 있는 거야 얘는? 어머! 얘 뭐야? 얘 강도야? 애국자입니다. 애국자라고? 애 갑자기 애국자라는데? 동해 물과 배. 뭐야? 애국자입니다. 애국자라. 당신 지금 왜 그래? 아 뭔데? 은지가 결혼하고 싶어 데리고 온 사람이야.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거 대화나 통하겠냐고? 아빠, 우리 오빠 블링크야. 블링크가 뭐야? 그게 뭐야? 블랙핑크 팬클럽. 얼마나 트렌디한데. 오빠 오빠 그거 좀 보여줘봐. 오빠 블랙핑크 춤 잘 추잖아. 진짜 잘 춰. 춤을 잘 춘다고? 그래? 어, 춤 완전 잘 춰. 이게 뭐야? 아니 저게 뭐야? 내가 흥분하고 넣어주겠어. 총 어디 갔어? 뭐야? 너 뭐야? 너 왜 내 스폰 갖고 있어? 미안합니다. 저기 있잖아. 응. 우리 철도 오빠가 엄마 아빠랑 같이 놀라고 준비한 것도 있단 뭐? 말이야. 뭘 준비했어? 그런 걸 준비했어. 어짜. 재밌겠지? 야, 부모님 집에 인사드리는데 화투를 들고 왔어. 화투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타짜. 타짜. 아, 타짜면 돈을 많이 벌었겠네. 적자. 적자? 타짜인데 적자가 났다고? 아니 근데 이거 명품 아니에요? 가짜. 가짜. 아니 완전 거지구만. 죽자. 죽자. 아, 같이 죽자. 아, 왜 그래 진짜. 그러지 마. 아유 좀 진짜. 아니 그러지 말고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 좀 그래. 친해질 좀 해가지고 그래. 한판 하자고. 어? 알았어 알았어. 한판 해. 오케이. 자. 가족끼리 치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쳐도 되는 거야? 좋았어. 잠깐. 아니 천하의 황철두가 표정이 왜 이래? 쫄리면 뒤지시든가. 이번 판은 죽겠습니다. 진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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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멘트로 사람을 죽였어. 죽었다. 내가 멘트로 사람을 죽였어. 내 여봉봉이야. 여봉봉. 반갑습니다. 황철도입니다. 너 네 인생에 동반자 데려온다며? 응? 노약자를 데리고 오면 어떡해? 아니 아까는 내가 그냥 결혼하고 싶다면 막 시킬 거라며. 제발 이따 얘기해. 저기 아 저기
아, 반갑습니다. 저기 죄송해요. 제가 일단 저기 액자를 걸어놓고 있어서 저거 좀 마저 하고 제가 대접을 할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괜찮으시겠어요? 고마워. 남자가 마. 해야죠. 아, 예. 아, 우리 오빠가 이 전대를 엄청 오래 차고 다녔어. 아, 옷 해진 거야? 해진 거야. 오. 아, 거기 그 망치로 해주시면 돼요. 네. 네, 거기요. 네. 귀엽지, 우리 오빠. 아, 귀엽긴 개. 어머머머. 야! 야, 저거 막 기운 없어서 망치도 못 드는 거 봐요. 어? 야, 늙어가지고 힘이 없나 봐. 어떡할 거야, 이 아줌마. 아, 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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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짜! 여보, 여보 나왔어. 어, 왔어 왔어. 아니 여보, 아니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빨래를 안 걷으면 어떡해. 아, 비가 현장, 와? 너도 올라가고 빨래 좀 걷어. 알았어. 아니 그리고 넌 뭐야? 아빠. 넌 뭔데 남의 집에 이러고 있는 거야? 강철도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은지 이게 뭐야? 살았습니다. 은지랑 결혼하자고 데리고 온 사람이야 은지가. 아, 은지가 결혼. 예비 사위, 예비 사위. 예비 사위야? 그래. 아, 그럼 진작 얘기를 했었어야지. 아니 실례가 좀 많았습니다. 아, 근데 우리 은지랑 결혼하는데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갖고 뭐 얘기나 통하겠어? 어우, 아빠. 우리 오빠가 얼마나 트렌디한데. 트렌디하다. 어, 걸그룹 노래도 다 알고 얼마 전에는 부하걸 노래로 장기자랑 1등 먹었어. 그래? 응. 오빠, 오빠. 부하걸 노래 좀 보여줘 봐. 그 춤 좀 보여줘 봐. 이 핸드폰 뭐야, 이거? 강철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강철도. 이게 눈썹이 왜 있는 거야 저국지? 유전입니다. 이게 유전이라고? 집안 내. 나 이 사람 있는 줄 알았어. 아유 그러지 말고. 어? 어떻게 여기서 그럼 밥을 먹을까? 나가서 먹을까? 어떻게 갈까? 어떻게 뭐? 안 돼. 부모님도 계시잖아. 부모님도 뭐가 안 돼? 오늘 주말이라 방도 없어. 다 찼어. 방이 없어. 주말이라 방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오늘 말고 그럼 내일 가자. 응? 내일 간다고? 오빠, 경로당은 내일 가자. 경로당은 내일 간대.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이게? 아, 헬기 지나간다. 헬기. 아, 나 손 좀 흔들고 올게. 오빠 울지 마. 우는 거야? 대신 영양갱 사줄게. 웃자. 아, 왜 이렇게 짜짜거리는 거야 이 사람은? 아니 뭐 아, 어떻게 참... 뭐 이렇게 출출할 텐데. 아 진짜? 어. 그럼 잘 됐다. 우리 오빠가 엄마 아빠 주려고 그 싸운 것도 있거든. 네? 아, 뭘 또 갖고 왔는데. 한번 봅시다. 우와. 아, 계란을 갖고 왔구나. 귀여워라. 야, 근데 계란을 그냥 또 먹으면 재미가 없지. 그런가? 죽었다. 죽었다. 아니야. 내가 죽은 거 아니야.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아니. 계란, 계란, 나 계란 살인마야! 예림이! 재성씨! 예림이! 예림이! 예림아! 서두르지 마! 진짜 서두르지 마, 재성씨! 재성씨! 서두르지 마! 근데 예림이! 왜? 왜 재성씨? 입에서 담배 냄새 나. 하지마, 봐봐. 근데 예림이 집으로 직접 오는 건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오늘 저기 남편 출장 가가지고 내일 온다고 했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먼저 씻어, 재성 씨. 아, 그래. 예림이, 그거 알아? 유엔에서 정한 물 부족 국가가 우리나라래. 아, 그래? 아니, 그러면 같이 씻어야겠네. 정답이야! 예림이, 정답이야. 정답이야. 예림이! 재성씨, 재성씨,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야채가 뭔지 알아요? 그게 뭐야? 버섯! 지금이야! 지금이야! 이거 잠깐 지금 버섯이었는데. 버섯. 아, 제가 여보! 지금 버섯이었는데. 잠깐, 여보! 버섯. 여보! 예림이. 어, 내일 온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빨리 숨어! 빨리 여보! 숨어! 여보! 예림이 나 어디 숨어? 어 빨리 숨어! 여보! 빨리 숨어! 예림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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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여보,
갑자기 오늘 왔어. 왜? 왜? 어디에 숨겼어? 뭐를? 어디에 숨겼냐고 옆에네야. 여보. 안 숨겼어. 너 여기다 숨겼지? 여보. 여기다 여보, 숨겼지? 여보, 여보. 이거 봐. 여보. 이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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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너 이 옷 왜 샀어? 너 이 옷 왜 샀어? 왜 샀어 옷을? 아니 나갈 때 입을 옷이 없으니까 샀지. 입을 옷이 없다고? 아저씨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일산에서 왔습니다. 야 이 옆에 내야 일산에서도 이 복장으로 오는데 옷이 없어서 못 나가 이 옆에 내야. 진짜 옷 한 벌 산 거 가지고 그거 되게 뭐라 그러네 정말. 내가 옷 산 거 가지고 뭐라 그래? 옷을 사면 항상 안 입으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옆에 내야. 아저씨, 아저씨, 예. 이 옷 입은 거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아, 저, 글쎄요, 저는 주로 옷을 안 입는 것만 봐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냥 이 사람이나 빨리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도. 웃긴 소리 하지 마. 남자 핑계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라고. 이 상황에서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 어? 솔직히 난 모르겠어. 내가 당신 때문에 갑갑해 죽겠다고 이 옆에 내야? 솔직히 제가 제일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너 안 되겠어. 쇼핑 못하게 손이랑 발을 다 묶어버려야겠어. 여보 왜 이래? 가만있어. 가만있어. 어제 저도 예림이 손을 한번 묶어봤습니다. 입사 물고 가만있어 그냥. 아우 지겨워 아주 징글징글해 아주. 아 지금 또 뭐 하는 거야? 여운아. 여운아 그게 아니야. 내가 아직 어린애인 줄 알아. 여운아. 이 아저씨 뭔데? 여운아 그게 아니라 저. 이 아저씨 뭔데 내 팬티 입고 있어? 아 내 팬티 줘요. 아 빨리 줘요. 아 내 팬티 줘요. 일산까지 가야 돼. 한테. 아 빨리 줘요. 나 이런 건 일산까지 가야 돼. 아 내 거란 말이에요. 학생 이리 와 왜 이래 학생. 미친 거야 이 아저씨. 예림이 자기 아들 미친 사람이야 뭐야 왜 이래. 예림이. 저도 이거 한 번도 안 입었단 말이에요. 아 너 지금 어디를 입고 있는 거야? 야 이 무식이야. 입지도 않은 팬티를 왜 사? 아이, 입지도 않은 팬티를 왜 사냐고 이 새끼야? 내 팬티인데. 너 환불하기 당장 다 벗겨. 환불하기 다 벗겨.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서 하면 여보. 이, 아니야. 여보. 환불하기 벗기라고. 내가 잘못했어. 환불해. 내가 다 환불할게. 나 이것도 환불하고. 미안해. 내가 다 환불할게. 내가. 어? 내가 잘못했어. 어? 확신하지? 환불할게. 됐지? 어? 내가 하도 싸웠더니 목이 말라 죽겠다. 진짜. 아우 재성 씨 괜찮아? 서프라이즈 예림. 예림이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잘못했어.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잘못했어 여보. 내가 유통기한 지난 우유 냉장고에 넣어놓지 말랬지. 내가 유통기한 지난 후 냉장고에 넣어놓지 말랬잖아. 아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 내 팬티 줘. 야 내 팬티 줘. 안 돼 안 돼. 아 진짜 안 돼. 내